너 엄마는 어디 갔어? 야옹이랑 똑같이 생겼네. 안녕.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흰둥이. 너 되게 귀엽다. 어머, 되게 적극적이다.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너 스타일 아니야? 어머, 어머, 쟤 웃긴다. 이거 너 스타일 아니야? 싫어? 싫어? 에이, 출 싫어. 시골 야옹이는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어봐. 어이, 깜짝이야. 오, 좋아. 너무 예쁘다. 방금 저 풀 속으로 고라니가 뛰어들어갔어. 우와, 나 무슨 말인 줄 알았네. 여기는 수기 해변. 저 지금 해변가에 왔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다가 제가 오니까 안 움직여요. 어머. 다리로 섬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방을 맡아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재밌게 논 것 같아요. 아직 배가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표 사고 배울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근데 어디서 입실 신고해야 되는 거지? 안녕.
몇 마리야? 다섯 마리. 귀여워. 캠핑장이 두 군데인데 옹암 해수욕장하고 옹암 파라다이스 해수욕장은 사유지고, 여기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 가고 싶으면 이런 표가 있어요. 이 플래카드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저쪽이네요. 저거 저거 오르고 헤맸네. 끈 안 갖고 왔는 줄 알고 완전 식겁했어요. 끈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맞다. 이거 끈이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여섯 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 개밖에 없어서 큰일 났어요. 세 개밖에 없어서 아주 허술하지만 그래도 하룻밤 신세질 수 있을 만큼만 쳤어요. 이제 제가 오늘 짐이 적은 대신 밥이 없어요. 밥을 사러 가겠습니다. 뒤에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오, 안녕 야옹아. 안녕. 어머, 너무 귀여워. 나 뭐 먹을 거 있나? 웬일이야. 이따 줄게. 이따 줄게. 다음에 슈퍼. 이따 먹을 거 갖다 줄게. 일회용 그릇이 없대요. 그래서 요렇게 주셔서 이거 먹고 10시까지 영업하신다 해서 이거 먹고 반납하려고요. 네, 12,000원인데 엄청 푸짐하죠.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저 오늘 수저도 안 갖고 왔는데 너무 잘 됐어. 그리고 슈퍼에서 물도 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주 갖고 왔거든요. 소주에 먹으면 그거 맛있다 해서 소주 한번 타서 먹어보려고요. 되게 음식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이거 진짜 괜찮네. 진짜 괜찮다. 아, 술 더 사야 되나? 진짜 배고팠나 봐요. 완전 깨끗이 비우고 나머지 반찬은 요거 안주 하려고
덜어놨고 사장님께 빨리 빈 접시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와 배고픈가 봐. 민주와 너네 애기니? 밥 갖고 올게. 기다려. 가방에 고양이 밥이 있어가지고 이거 사료하고, 우리 야옹이는 이거 안 먹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우리 야옹이가 안 먹는 거, 이거 다른 야옹이들은 엄청 맛있어 하거든요. 이거 갖다 주려고. 미안해 아기야. 아기 여기 있어. 이리 와. 이거 있잖아. 뭐야, 니네 엄마는 어디 갔어? 어? 애들을 두고 기다려. 니네 엄마가 어떻게 가르쳐?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지? 어? 사람 너무 믿지 말라 그러지?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코지라는 사람도 많아. 조심해야 돼, 늘. 알았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못 먹어, 왜. 너는 택도 없겠다, 그건. 일단 모아왔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쓰다가 버린 것 같아요. 미니하루에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하루가 작긴 작다. 아따가 아 아파. 잘 붙는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슝 붙네요. 진짜 불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이제. 무서워. 조금만 넣는데 강하네. 어? 조심해야겠다. 이제 가을이라 건조하잖아요. 이게 바짝 마르니까 불이 정말 잘 붙어요. 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벌창이네. 그냥 이제 모래바닥이라서 매트 따로 안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 가방, 그리고 짐들 이렇게 한쪽에 끝에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놓고. 저는 잘러고요. 지금 12시에요.
다시 안내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은색인데 까매지고 있어요. 덥네요. 나무를 먼저 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8시 40분인데 안개가 거칠 기미가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안개가 껴서 어차피 배가 지금 결항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려고요. 집에 갈 수 있겠죠? 어제 봤던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가 도망가네.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저는 이제 지금 집에 가고 있고요. 저 내일 생일이에요. 벌써 금방 오네요, 생각으로. 어제 버스 탔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걷나 했더니 또 걸으니까 되게 걸을만한데요? 저도 언젠간 트레킹을 꿈꾸며 잠깐 트레킹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개가 전혀 안 걷히고 있네. 그래요? 안녕.